저 데뷔하게 된 그 다양한 그 계기가 있는데 재원 씨는 이비인후과 선생님이 미용실 됐어요? 미용실 원장님도 이게 미용실 원장님도 아니고 이비인후과 야, 감기 걸렸을 때마다 저희가 자주 갔던 병원이었는데 제가 이제 학교를 다니다 재수해서 저희 누나가 이제 연극영화과에 원서를 넣은 거예요. 전 연기에 대한 아예 관심이 없었거든요. 누나가 먼저 재능을 알아봤군요. 앞으로 미디어도 많아지고 연기할 수 있는 것도 네가 나가면 돈 벌기 훨씬 더 수월할 거다. 누나가 그래서, 앞서갔네. 그래서 연극영화과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연기를 한 번도 배워본 적도 없고 연기에 대해서 생각해본 적도 한 번도 없는데 들어가자마자 또 누나가 이비인후과 원장님을 만났는데 그 이제 이비인후과 원장 선생님이 동생 뭐 하냐고 갖고 동생 뭐 이렇게 갖고 연기자 저기 연극영화과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내 친구가 여의도에서 매니지먼트 회사를 하니까 그럼 프로필 찍어서 가지 와라 소개시켜 주겠다 그래서 누나가 부랴부랴 와갖고 저한테 야 프로필 찍자 이러는 거였고 프로필 프로필 한 번도 찍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그 아파트 베란다에 보면 흰 벽 있잖아요. 딱 좋지. 네. 딱 좋아. 그때 한 1800원 그 일회용 카메라 있잖아요. 일회용 카메라로? 그 찍어서 보냈는데 연락이 왔어요. 될 사람은 돼. 이렇게 돼. 그래, 그래. 그래 스튜디오 가서 그렇게 사진 찍어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돼. 안 돼. 안 될 사람은 안 돼. 그냥 이렇게 찍어도 야, 연예인이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나 보다. 약간 좀 너무 감사하죠.